한 벌에 몇십만 원을 웃도는 교복 구입비,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안양 YMCA와 함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시 청사에서 교복 은행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시청 홍보홀에서는 행복한 물림 교복 은행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어느덧 6년째 열리고 있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교복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자원 재활용과 되물림을 통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교복은행은 관내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기증학교의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